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번 시간에 하우스 플리퍼 할 거예요. 지난주에 하우스 플리퍼 할 때 제가 많이 피곤해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오늘은 많이 할게요. 거주 공간에는 잘 정리된 주방이 꼭 있어야 한다고요. 제 집이 안 좋아요. 이게 제 집이에요. 문이 더러워요. 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물건들을 팔 수 있다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자, 노트북을 봐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세 통 왔어요. 마렉 미드오코가 메일을 보냈어요. 새로운 가족을 위한 준비. 네, 집을 청소해야 돼요. 자, 마렉 미드오코 씨의 집을 청소할 거예요. 자, 로딩 중. 마렉 미드오코 씨의 집이에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 여기 복도에 쓰레기들이 많아요. 자, 쓰레기들을 버려요. 자, 문을 닫아요. 자, 이게 뭐예요? 벽이랑 바닥을 닦아요. 닦을 수 있어요. 자, 이 벽, 바닥, 네. 벽이랑 바닥을 닦아요. 바닥을 닦아요. 바닥을 닦아요. 바닥이랑 벽을 닦아요. 네. 바닥을 닦아요. 복도 바닥이 여기도. 바닥을 닦았어요. 벽도 닦았어요. 복도 벽이랑 바닥이 깨끗해요. 네. 어? 이거 제 걸레가 바뀌었어요. 오, 제 아이템을 어떻게 봐요? 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지? 여기 있다.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자. 오! 자, 여기는 간이 주방이 있는 거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에요. 욕실, 화장실. 네. 그리고 여기는 침실이에요. 침대가 있어요. 침실에는 침대가 있어요. 침실 아니면 안방. 네, 침실이나 안방이라고 해요. 여기는 방, 그냥 빈 방이에요. 이 방이 이 아기 방 같아요. 네. 자, 먼저 간이 주방이 있는 거실부터 치울게요. 청소할게요. 정리할게요. 쓰레기부터 다 버릴게요. 바닥에 있는
신문지, 벽돌, 캔, 숟가락 다 버려요. 네, 다 버려요. 종이, 상자, 쓰레기 다 버려요. 쓰레기 봉투도 버려요. 전부 버려요. 아, 이렇게 할까요? 간이 주방이 있는 거실. 여기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자, 이번엔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욕실엔 쓰레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침실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버려요. 네, 쓰레기들을 다 버려요. 침실에 있는 쓰레기도 다 버렸어요. 자, 이 아기 응애 응애 아기 방에 있는 쓰레기도 다 버려요.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이제 먼지를 닦아요. 자, 이런 먼지, 먼지, 네, 먼지를 닦아요. 그리고 이건 얼룩이라고도 해요. 얼룩, 네, 얼룩을 지워요. 자, 이 벽, 바닥, 네, 벽이랑 바닥에 있는 얼룩을 닦아요. 얼룩을 닦아요. 자, 제가 뭐 라면을 먹어요. 근데 라면 국물이 타타닥 튀어요. 아, 얼룩이에요. 얼룩. 네. 먼지하고 얼룩을 닦아요. 이건 얼룩이에요. 얼룩. 바닥하고 벽에 있는 얼룩을 다 닦아요. 라디에이터 밑에도 닦아요. 이 얼룩은 잘안 닦여요. 다 닦아요. 자, 이쪽 벽이랑 바닥도 다 닦아요. 이제 여기는 다 어우, 이게 다 얼룩이에요. 이 전부 다 닦아요. 맞나? 아닌가? 이게 얼룩 아니에요? 아닌가? 아, 아니에요. 아, 자, 여기 라디에이터 밑에 있는 얼룩도 닦아요. 그리고 이 옷장 열 수는 없어요. 옷장도 닦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 그리고 이건 창틀이에요. 창틀도 닦아요. 자, 먼지 닦기 92%? 여기 있는 창틀도 닦아요. 이제 먼지 닦기 99%? 여기? 아, 여기다. 먼지를 다 닦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닦아요. 이 창문 닦기 기계로 창문을 닦아요. 빨리 닦아요. 자, 다 닦았어요. 창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 환기시켜요. 환기. 아, 환기해요. 자, 이 창문도 닦아요. 자, 위에서 아래로 닦아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자, 위에서 아래로 다 닦아요. 다 닦았어요.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요. 환기시켜요. 일단, 자, 다 청소했어요. 이제 다른 방도 청소해요. 침대 정리하기. 침대를 정리했어요. 침대를 정리했어요. 자, 먼저 닦을까요?
네, 먼저 닦아요. 제일 먼저. 자, 닦아요. 자, 바닥도 닦아요. 자, 문도 닫아요. 문 뒤에도 얼룩이 있나 봐요. 없어요. 자, 바닥을 잘 닦고 있어요. 벽도 닦아요. 라디에이터 밑에도 다 닦았어요. 먼지 닦기 30%가 남았네. 어디, 아, 창틀에 먼지를 닦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창틀도 닦아요. 먼지 닦기 89%? 어디에 또 먼지가 있지? 아, 침대를, 아니다, 아니다. 여기 먼지가 있어요. 93%? 아, 여기. 이 탁자, 테이블을 옮겨요. 테이블을 옮겼어요. 그리고 먼지를 닦아요. 먼지를 다 닦았어요. 테이블은 원래 자리에 둬요. 다시 옮겨요. 자, 그리고 여기 창문 닦아요. 창문을 빨리빨리 닦아요. 깨끗해요. 여기도 환기해요. 환기시켜요. 자, 그리고 이 창문도 닦아요. 창문이 넓어요. 커요. 자, 우와. 다 닦았어요.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요. 와, 이제 침실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욕실 치울게요. 욕실 치울게요. 욕실 청소할게요. 네. 먼저 닦아요. 다 닦아요. 변기도 닦아요. 바닥도 닦아요. 어우, 닦아요. 여기 거울이 없네요. 자, 문을 닫고 닦아요. 얼룩이 많아요. 얼룩이 잘, 다 지웠어요. 여기도. 먼지 닦기 85%? 여기. 89%? 여기. 여기도. 98%? 2% 먼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아니에요. 어디에 먼지가 있을까요? 여긴가? 변기 위에 먼지가 있나? 어디에 먼지가 있어요? 아, 이건가? 여기. 욕조에 있는 먼지. 먼지를 다 닦았어요. 이제 창문 닦아요. 자, 위에서 아래로 닦아요. 쭉, 닦아요. 화장실, 욕실,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켜요. 휘휘. 문을 열어야겠죠? 그리고 이 거실도 닦아요. 더러워요. 자, 이장 위를 닦아요. 자, 벽하고 바닥하고 다 닦아요. 라디에이터 아래쪽도 다 닦아요. 창틀도 닦아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소파도 다 닦아요. 소파 뒤에 창틀도 닦아요. 네. 그리고 주방도 다 닦아요. 이 식탁도 닦고, 이 싱크대도 닦아요. 이게 싱크대예요, 싱크대. 바닥도 다 닦았어요. 86%? 아, 창틀을 안 닦았어요. 창틀을 다 닦아요. 다 닦았나? 아, 여기를 안 닦았네요. 99%, 또 1% 안 닦았어요. 1%는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어디지? 어디에 1%, 아, 여기다. 여기를 안 닦았어요. 여기도 이제 다 닦았어요. 이제 창문을 닦아요.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네곳 있어요. 아니지. 자, 창문 먼저 닦아요. 자, 윙.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닦았어요. 창문을 열어서 또 환기시켜요. 그리고 이 창문도 닦아요. 제 집에 있는 창문을 안 닦았는데 게임에서 창문을 닦아요. 제 집의 화장실은 청소를 안 했는데, 게임에 있는 집은 청소를 했어요. 자, 뭐, 여러분을 위해 청소해요. 자, 다 닦았어요. 창문도 열고, 마지막 창문이에요. 자, 빨리 닦아요. 자, 다 닦았습니다. 다안 닦았나? 다 닦았어요. 자, 창문을 다 열었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청소는 다 했어요. 청소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 방에 여기 아기 침대, 유아 침대, 선반, 서랍장, 발받침을 사야 돼요. 유아 침대, 칼, 선반. 상점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다다다닥 검색해요. 유아 침대요. 유아 침대 무슨 색깔로 하지? 아, 무슨 색깔로 살까요? 자, 흰색, 파란색, 밝은 갈색, 밝은 회색, 하늘색, 밝은 분홍색. 아, 여기는 서랍이에요, 서랍. 서랍 파란색, 침대 파란색. 아, 이렇게. 침대 갈색, 서랍 갈색. 무슨 색으로 하지? 이거 이메일을 다시 볼수 있나요? 잠시만. 이메일을 다시 볼수 없어요. 아, 그냥 유아침대 아무 색이나 사요. 이색 같아요. 네, 지금 구매하기. 네, 구매해요. 일단 침대 여기 둬요. 자, 그리고 칼 선반. 선반도 흰색으로 살까요?
흰색 아니면 글로시 그레이? 너트? 따뜻한 너트로 할까요? 너트. 네, 너트. 자, 그리고 서랍장. 아, 이게 서랍장이에요. 서랍장이고 여기가 기저귀 교환대예요. 아기 응애 아기 팬티 기저귀를 여기서 바꿔요. 조금 어려운가요? 주황색으로 할게요. 문은 밝은색, 어두운색? 오, 밝은색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파 발받침 색깔은 주황색. 이 이 기저귀 받침대 색깔도 주황색이고 소파 발받침도 주황색이에요. 아, 소파 발받침이 두개 필요해요. 아, 이 소파 발받침은 소파가 있는 곳에 둬요. 여기? 아닌가? 여기 아기방에, 아, 아기방에 둬요. 하나 더 사요. 그리고 벽을 칠해야 돼요. 파스텔 톤 로즈. 파스텔 톤 로즈 전부 다 칠해야 되나? 아, 잘 읽어 볼 걸. 이메일을 다안 읽었어요. 일단 페인트를 사요. 페인트를 사고 벽을 칠해요. 여기도 벽을 칠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먼저 이 벽들을 다 칠해요. 이 아기 침대를 옮겨요. 네, 아기 침대는 여기다 두고 이제 벽을 칠해요. 자, 칠하기 브러쉬로, 아, 롤러예요, 롤러.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요. 그래서 벽을 칠해요. 자, 빠르게 칠했어요. 오. 자, 이 벽도 칠해요. 페인트 롤러를 리필해요. 다시 칠해요. 이제 롤러로 벽을 다 칠해요. 네. 또, 또 롤러를 페인트에 담갔다가 벽을 칠해요. 네. 여기 색이 좀 달라요. 또 리필. 네, 페인트를 리필해서 마저 칠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칠해요, 위에도. 리필하고, 다시 채우고 칠해요. 다 칠했어요. 이 벽은 다 칠했어요. 파스텔 톤 로즈 색으로, 여기도 칠해요. 페인트가 많이 필요해요. 이 벽은 안 칠하고 싶어요. 이게 더 예뻐요. 이제 이쪽 벽을 칠할 차례예요. 페인트 통을 자, 여기다 두고 아기
침대는 아기 어자이이 서랍장은 여기다 두고 다시 페인트 칠해요. 롤러로 페인트 칠을 해요. 이제 위에도 칠하고 다시 위에도 칠하고 그리고 아래도 칠해요. 페인트를 리필해요. 페인트 롤러를 리필해요. 페인트가 빨리 닳아요. 여기도 칠할게요. 네. 페인트가 없어요. 페인트를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페인트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옷장을 옮겨요. 와, 무거워. 옷장은 무거워요. 자, 옷장을 옮겼어요. 이제 이 벽을 칠해요. 아, 페인트가 없어요. 페인트를 또 사요. 중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샀어요. 자, 롤러를 잡고, 아니다. 이 선반도 옮겨요. 여기다가 옮기고, 그리고 이 벽하고 이 벽을 다 칠해요. 롤러를 꺼내요.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서 칠해요. 페인트 칠? 쉬워요. 이렇게 아기 방을 다 칠해요. 이제 이쪽 벽도 칠해요. 설마 이 벽도 칠해야 돼요? 네, 이 벽도 전부 칠해야 돼요. 와, 페인트를 여기다가 둬요. 아기 침대에서 자면 안 돼요. 자, 페인트를 또 칠해볼까요? 칠해요. 칠. 칠. 이게 아니라 페인트를 칠해요. 노란색 위에 노란색 위에 이 파스텔 톤 로즈를 칠해요. 빨리 칠하고 빨리 집에 가요. 왜? 이렇게 이렇게 두 칸. 한 칸, 두 칸. 두 칸을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와우. 오. 네. 네. 한 칸을 칠해요, 한 칸. 이게 아니야. 두 칸. 자, 두 칸. 왜 이렇게 되지? 자, 두 칸. 페인트를 다 썼어요. 버려요.
페인트를 마지막으로 사요. 작은 거 사요.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사요. 자, 그리고 다시 이게 아니야. 롤러로 칠해요. 벽을 다 칠했어요. 이걸로 페인트를 팔아요. 네, 페인트를 팔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밖이 어두워요.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자, 이거 제가 정리할까요? 아니야. 그 집 주인들이 이걸 다 정리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 침대를 여기 뒀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저는 이 침대 여기 두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 안 해요. 문을 닫아요. 네, 문을 다 닫고 이제 저는 나가요. 밖에 밤이에요. 밤. 시간이 늦었어요. 헤드 플래시? 와, 플래시가 있어요. 창문을 다 닫아요. 도둑 시뮬레이터, Thief Simulator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창문을 다 닫고 창문을 이제 다 닫았어요. 또 있다. 다 닫았어요. 이제 제 집으로 가요. 주문 끝내기. 손상된 벽은 하나도 없네요. 너무 예뻐요. 자. 집에서는 헤드 플래시를 켤 필요가 없어요. 와, 제 집이 정말 더러워요. 이 집에 있는 이런 거 다 팔아요. 전부 팔아. 다 팔아요. 다 팔아. 이것도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어이구. 나중에 다시 사요. 깨진 거울도 팔아요. 이건 좀 닦을까요? 오, 닦을 수 있다. 그런데 닦아도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 여긴 닦을 수 없어요. 안 좋아요. 이 거미줄 다 닦아요. 청소하는 사람 집이 제일 더러워요. 이것도 버려요. 포스터 다 버려요. 창문은 팔면 안 돼요. 잘까요 이제? 저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야 돼요. 아침까지 자기. 아, 잘 잤다. 깔끔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괜찮아, 일하러 가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요. 추가 벽 시공 관련.
벽을 만들어요. 와. 자, 이번엔 벽을 만들어요. 볼까요? 자, 집이 예뻐요. 자, 들어가요. 이번 집은 깨끗해요. 와, 집이 아주 깨끗해요. 얼마지? 얼마지? 얼마? 팔수 없어요. 여긴 마당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우와. 와, 깨끗해요. 침대. 벽을? 벽 허물기? 자, 나중에 봐요. 자, 여기는, 오, 뭐야. 우와, 이 차고도, 아니, 창고도 있어요. 좋은 집이에요. 이 방은 뭐야? 아, 이 방하고 이 방을 합쳐요.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려요. 허물어요, 허물어. 어떻게 허물어요? 망치로 벽을 허물어요. 꽝, 꽝. 오, 이렇게 망치질을 해요. 네, 망치질을 해서 벽을 깨요. 이 벽도 다, 아 잠시만. 아, 이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먼저. 자, 여기로 다 치워요. 왜냐면 이 벽을 깨면 이렇게 먼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기 침대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치워요. 전부 치워요, 전부. 치울 수 없어요? 인형도 안 더러워지게 전부 치워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부숴요. 벽을 부숴요, 부숴. 휘웅.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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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오, 벽이 무너져요. 와, 이렇게 벽을 깨요? 우와. 이렇게 벽을 다 깨요. 벽이 이렇게 막 조각 나요. 조각. 조각조각 나요. 오, 떨어졌어요. 이거 안 더러워지네요? 깨끗해요. 이거 왜깰수 없어요? 왜안 깨죠? 아, 이 아래쪽을 깨야 돼요. 이렇게 닦게요. 오. 철거 스킬 레벨업 할까요?
벽을 마저 깨요. 네. 뭐야? 아, 아니구나. 자, 이쪽 벽도 다 깨요. 이제 다 깼나요? 다 깼어요. 그리고 이제 자, 위에 지도 맵 미니맵 봐요. 여기 벽을 세워요. 그러면 지금 침대를 여기 옮겨요. 이것도 다시 옮겨요. 인형도 이 서랍 위에 올려요. 그리고 이 미니 테이블하고 의자도 원래 자리로 옮겨요. 그 다음에 여기 벽을 세워요. 아까는 벽을 우르르 허물었어요. 이제 벽을 세워요. 아닌데? 벽 세우기. 벽을 어떻게 세워요? 벽을 어떻게 세우지? 벽 세우기. 벽 있다, 벽. 벽, 무슨 색으로 할까요? 미장? 석고 버킷? 이게 맞나? 석고 버킷.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다가 해요? 어떡하지? 아닌데? 아, 벽 올리기가 있네. 벽 올리기. 아이씨, 그러면 이건 팔아요. 네. 자, 벽 올리기. 이렇게 벽을 올려요. 자, 여기도 벽을 올려요. 벽을 이 올려요. 네. 자. 벽을 올립시다. 이렇게 벌써 벽을 반이나 올렸어요. 반. 나머지 벽도 올려요. 여기도 벽을 올릴 수 있나요? 네, 올릴 수 있어요. 스킬도 올릴까요? 업그레이드. 네. 자, 여기도 벽을. 아이고. 자, 벽을 올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벽을 올려요. 됐어요. 벽을 다 올렸어요. 이제 벽에 페인트 칠을 해요. 페인트, 이게 무슨 색이지? 페인트. 벽. 그리고 벽 페인트 회색. 이건가? 무슨 색이지? 크리스탈? 이거 해볼까요? 크리스탈색 페인트를 샀어요.
한번 페인트 칠해볼게요. 두 줄. 어? 아, 조금 달라요. 그냥 발라요. 페인트를 또 리필하고. 잠시만. 문 먼저 닫고 페인트를 칠해요. 네, 페인트 다 칠했어요. 그리고 자, 이 페인트를 옆방으로 들고 왔어요. 이제 이 방도 페인트 칠해요. 리필해서 자, 칠하고 여기도 칠해요. 자, 다 칠했어요. 아, 이거 이상한가? 이상해요? 괜찮죠? 괜찮겠죠? 페인트는 팔았어요. 그리고 유아 침대를 아 팔아요, 팔아요. 그리고 그릴 침대를 사야 돼요. 테스크 그릴 침대. 무슨 색? 왠지 체리. 너도 밤. 붉은 삼나무. 그냥 나무. 체리, 체리? 붉은 삼나무? 월넛 없나? 월넛? 샤펠리, 샤펠리로 할게요. 베개는 다이아몬드 크로스. 오, 다이아몬드 크로스로 할게요. 침대를 둘수 없어요. 자, 먼저 여기다 두고, 자, 문을 닫고, 이 서랍을 여기 둘게요. 여기다 두고, 아, 인형들 위에 두고, 이런 장난감들, 철곡 아니에요? 장난감들도 서랍 위에 올리고요. 마지막. 자, 다 올렸어요. 그리고 자, 이 미니 테이블하고 의자 하고 이 카펫 다 치우고 침대를 여기 위에다가 둬요. 아니, 위가 아니라 여기 바닥에 둬요. 그다음에 이 카펫을 여기 아래쪽에다 두고 테이블이랑 의자를 좋아. 여기 둬요. 자, 완성. 그다음에 태스크 침실로 가요. 침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여기가 침실이에요. 먼저 콘센트부터 수리해요. 또 콘센트 수리해요. 못을 빼요. 못을 빼고 콘센트 뚜껑을 열고 또 못을 빼요. 못을 빼고 이 콘센트 구멍을 빼요. 새 콘센트 구멍을 끼워요. 전선을 연결해요. 전선을 연결해요. 그리고 이 나사를 조여요. 나사를 이렇게 꽉 조여요. 조여요. 나사를 다 조였어요. 자, 콘센트를 끼우고 나사를 조이고 끼익 조이고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나사를 또 조여요. 콘센트 하나 수리했어요. 하나 더 수리해야 돼요. 콘센트가 어디에 있지?
옷장 뒤에 있나? 어, 여기 저기 맞아. 옷장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 어, 이번엔 콘센트 구멍이 하나예요. 자, 나사를 풀어요. 뚜껑을 열어요. 또 나사를 풀어요. 나사를 풀고 이 플러그를 빼요. 그리고 또 전선을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요. 전선을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요. 전선을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요. 자, 나머지 나사도 조여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요. 마지막으로 나사를 조여요. 콘센트는 이제 다 고쳤어요. 마지막, 방 구조 변경하게 됐네. 자, 이 옷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둬요. 침대 정리해요. 침대도 정리하고 문도 닫아요. 이제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여기 정원 마당도 문을 닫아요. 그럼 이제 문을 닫고 집에 가요. 지금 밖이 어두워요. 이제 집으로 가요. 주문 끝내기. 그리고 이제 제안 좋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을 열심히 청소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도 좋은 집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아, 라디에이터가 없구나. 미니 맵에 빨간색이에요. 여기도 라디에이터가 없네요. 자, 노트북 한번 볼까요? 메일이 또 왔어요. 벽을 허물고 싶어요. 벽을 또 허물고 싶어요. 야누시 시카와, 미스터 야누시 시카와가 벽을 허물고 싶어요. 이 집은 굉장히 더러워요. 아, 이 집만 빨리 해볼까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뭐야? 빨리 들어가요. 자, 한번 다 볼까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어우씨, 이건 먼저 버려요. 화장실도 너무 더러워요. 침실도 너무 더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다! 자, 너무 더러워요. 너무, 다 너무 더러워요. 바퀴벌레가 많아요. 자, 바퀴벌레부터 치워요. 어떻게 치워? 어떻게 치워? 씨. 으악! 바퀴벌레를 으악! 청소기로 바퀴벌레를 빨아들여요. 청소기, 진공 청소기예요.
자, 이 집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집다 청소할게요. 그러면, 아씨, 다음 시간에 만나요.